이렇게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아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환자분을 보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함이 있더라. 그리고 그 장부암, 간암이나 췌장암, 그리고 악성도가 높은 담도암, 이런 암이 아니라, 또 뇌종양도 악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 암이 아니라 좀 마일드한 착한 암인 유방암, 전립선암, 뭐 갑상선암 정도는 그래도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기 암 환자분들은 제가 상담을 최소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암이 처음 발현했을 때 증상이랑 과정이랑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다 물어요. 다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피드백 이런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 공통된 소견이었어요. 환자분들의. 암 환자분들의. 내가 암이 오기 전에 안 낫는 열감기가 계속 갔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착한 암과 나쁜 암, 진짜 암과 유사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암과 유사암은 일본의 유명한 곤도 마코토 선생님께서 그 단어와 그 개념을 주창하시고, 실은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임상, 오랜 임상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유사암 환자분들이, 그리고 표준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환자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은 환자들이 게이오 대학에서 곤도 마코토 선생님께 계속 그 유사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공격적인 그 표준 치료를 하지 않고도 유사암들은 15년, 20년 생존이 되더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환자의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사암 이론이 그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유사암이라고 하는 게 췌장암 같은 암은 아시죠? 진짜 암인 거. 진짜 암들은 뭘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악성도가 높은 진짜 암은 뭘 해도 살릴 수가 없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몸을 살려가면서 치료를 면역치료 위주로 했을 때는 유사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사암들은 보통 전립선암, 갑상선암, 오래 사실 수 있는 암, 유방암, 이런 암들이 실은 유사암들이죠. 그리고 폐암도, 폐암 중에서도 유사암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세요. 진짜 암과 유사암, 그리고 나쁜 암이라고 하는 게 암의 유전자 변이, 악성도가 높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암이고 나쁜 암이고, 그리고 그런 유전 변이가 심한 나쁜 암의 비율이 없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착한 암이고 유사암이어서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도 아주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실은 유사암 환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실은 치료를 1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올 때는 폐에 물이 차고 실은 폐 쪽에 암 사이즈를 측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왜냐면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CT나 MRI를 찍을 수가 없어서 아주 좀 말기에 오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종양이 있었던 건 16년 전부터. 16년 전에 종양을 발견을 했지만 치료를 안 하셨어요. 양방치료, 한방치료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들이 생겼대요. 간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여기저기 암이 또 진행이 돼서 폐에도 암이 생기고 해서 사실 거의 말기에 가까운 상태에 오셨던 건데, 그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와, 정말 유사암인가 보다. 유사암이 이런 환자였구나. 이렇게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아있으시잖아요. 저도 그 환자분을 보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암이 있더라. 그리고 그 장부암, 간암이나 췌장암, 그리고 악성도가 높은 담도암, 이런 암이 아니라, 또 뇌종양도 악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 암이 아니라 좀 마일드한 착한 암인 유방암, 전립선암, 뭐 갑상선암 정도는 그래도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열감기가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 저는 암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사실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많이 배우는 거라서 제가 경험한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암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질환이 있고 또 특히 사기 암 환자분들은 제가 상담을 최소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암이 처음 발현했을 때 증상이랑 과정이랑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다 물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암의 원인으로 올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피드백 이런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 공통된 소견이었어요. 환자분들의, 암 환자분들의. 내가 암이 오기 전에 안 낫는 열감기가 계속 갔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우리의 감기라는 기전 자체가 그래요. 감기는 내 몸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감기를 이제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서 허용해서 그 감기 증상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기침 가래가 생긴 기침이 감기였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안 좋은 체액들을 다 배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으니까. 그리고 열이 생긴다라는 개념은 우리 림프구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그 혈액세포, 그 가장 중요한 백혈구로 저는 림프구를 보는데, 림프구가 활동을 하려면 얘가 암을 없애는 애예요. 이 림프구가 암과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없애는데 얘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체온이 높아야 돼요. 저체온에선 얘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얘들의 활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 고온으로 가면 얘들의 활동력이 늘어나요. 내 몸이 림프구,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그 암세포,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들도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열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바탕 전쟁을 치른 거죠. 림프구가 열심히 공격을 했어요. 나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조금 전력을 비축해서 다시 또 공격했어요.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잘 낫지 않는 열감기, 아주 또 장기화된 열감기를 앓았다라는 게 암세포 군단하고 우리 림프구 군단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싸워서 없앴으면 실은 나은 거예요. 사실 암이 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졌어요. 계속 져서 여러 번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져서 암이 딱 생겼다. 요 개념이에요. 네. 그 아보도로 교수님이 체온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체온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림프구, 암을 죽이는 림프구의 능력과 공격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걸로 암을 치료하는 게 그걸로 발현이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암만 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암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암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항암, 방사선, 또 수술 이런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료를 할 때도 저는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이 환자가 과연 그 항암의 그 강도를 그리고 그 주기가 과연 이 환자에게 견딜만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저는 환자를 보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사기 말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양방하고 한방을 병행 치료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독성항암제 치료로 인해서 체력도 소진이 되고 체중도 빠지고 정말 너무 허약해진 상태에서 혈액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환자의 진짜 컨디션을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세게 치료하는 느낌을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사건 사고, 이제 항암 부작용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 가시면 주권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내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의사한테 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질환을 치료를 받고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항암제를 써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은 설명도 충분히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만 보고 환자 자체를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암만을 타겟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양방의 표준 치료에 대해서 물론 그 치료의 효과도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사실 더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냥 그 환자의 컨디션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환자에게 맞게 일괄적인 3주마다 한 번씩 항암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물론 체중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너무나 좀 표준이 좀 도식적이어서 정말 좀 더 섬세하게 그 환자에게 맞춤으로 좀 더 치료가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한방의 어떤 그런 효능이나 또 능력 자체가 그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병의 치료의 원리도 병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리를 강화시키는 게 실은 저희의 치료의 과정이고 솔루션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제대로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림프구가 암세포를 없애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치료고 실은 암을 없애지만 사람을 살리면서 내 몸을 살리면서 체력을 살리면서 암을 치료하는 게 저희 한방치료의 좀 더 특장점이고 저희가 또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